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6교를 만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그 댓글로다가 6교 위에 저렇게 현수막을 써서 붙여놓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현수막을 달면 좋을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기 위에 졸음운전은 저 세상으로 가는 KTX입니다. 저거는 이제 졸음운전하면은 죽어가지고 저 세상으로 빨리 갈 수 있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졸음운전 하지 말라는 교통안전 문구입니다. 근데 저거 말고도 뭐 무단횡단에 대한 것도 있고 또 과속에 대한 것도 있고요. 뭐 여러가지 뭐 끼어들기라든지 보복 운전, 여러가지 운전에 대해서 나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런 문구를 현수막으로 저런 6교 위에다가 많이 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아이디어를 한번 줘보세요. 어떤 문구를 저기다가 달면 좋을지. 지금 달려있는 거로 확정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알려주시는 안전 문구를 제가 받아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또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자, 6교 위에 여러분들의 그 아이디어 안전 문구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안전 문구 보고 운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으니까요. 많이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저는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재미있고 또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문구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D 운전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